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23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분석을 하면 딱두 가지로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자율주행, 전기차, 자동차 관련한 종목, 폭상, 급상, 그 동안에 많이 올랐던 바이오, 제약, 폭락. 예, 바이오, 제약 쪽, 폭락,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하락하는 종목은 안 건드려요. 그리고 제가 손절 잘 준비하시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운 같은 거는 이슈 나오면 이제 폭락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는데, 앞으로 제약 바이오는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 올라온 종목 중에서, 여기서 지금 NH 스펙 4호, 얘 4하나 빼놓고는 전부 다 자동차 관련한 종목, LG전자 관련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종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먼저 봐야 할 때는 석경에이티예요. 예, 석경에이티. 석경에이티라는 회사는 나노소재 기술 전문회사고요.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입니다. 제가 신규 상장한 종목 잘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신규 상장주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라고 그랬는데, 오늘 하나기술도 지금은 11%까지 밀렸지만 얘도 25%까지 올라왔고, TLA도 많이 올라왔어요. 어쨌든 지금 신규 상장주는 계속 신규 상장주가 생기면서 신규상장 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석경에이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따블의 상한가. 예, 지금 그래서 만원짜리가 2만원, 만원짜리가 2만원이 됐고요. 2만원에서 그냥 바로 26,000원으로 따상이 되면서 아마 내일도 아마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예, 점상까지는 안 기겠지만은 움직임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신규주들은 제가 정리를 해 놓으시라고 하는 이유가, 신규주들은 움직이는 것들이 확실하게 달라요. 빠르게 움직임 나옵니다. 이거는 뭐 지금은 따상이기 때문에 아무 표시가 없지만 실제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때 좀 빠르게 움직임이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만 먹으면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신규주입니다. 그래서 신규주 수급이 들어올 때는 계속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하나기술 같은 경우도 저희 방에서 오늘 리딩 신호가 나왔습니다. 하나기술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리딩 신호를 드린 종목 중에 하나예요. 지금 보면 하나기술 95,000원에 단타 10시 33분이 읽었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10시 33분이면 자, 하나기술 10시 33분 얘네들이 움직임이 나오기 전이죠. 그죠? 33분. 자, 요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33분에 요 첫 수급 나오는 걸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95,000원 언더 매수. 그죠? 95,000원 단타. 자, 95,000원 단타를 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95,000원 밑에서 충분히 살 수 있는 게 있었고요. 그 이후에 종목의 움직임은 95,000원에서 지금 급등을 했고요. 살짝 눌렸다가 122,000원까지 갔다가 장 후반에 조금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하나기술 같은 경우도 자동차 관련한 회사고 전기차 관련한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임 나온다 그럼 하나기술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세방전지. 세방전지는 실제 어제 이슈가 나왔었죠. 그죠? 예,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방에 지금 세방전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리딩클럽에서. 세방전지는 어제 이슈가 있었습니다. 예, 세방전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 예, 요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세방전지. 자,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세방전지 리튬 인산철 9시 44분에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9시 44분에 어제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56,000원에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조금 약세를 보였어요. 그쵸? 약세를 보이면서 살짝 밀렸는데, 지금 오늘 급등을 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매도를 못하신 분이 오늘 그냥 가지고 계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상승을 해서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정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정확히 기억을 하시면 충분히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2차전지 테마로 해가지고 아침에 그냥 후다닥 그냥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일찌감치 상한가 들어갔죠.
그죠? 전기차 배터리팩 제조 공장 설립 계획 소식 때문에 세방전지는 계속 움직임 나오고 있고, 세방전지에 따라서 세방도 같이 움직임이 나왔죠. 세방도 11시에 한 번, 그 다음에 11시에 한번 움직임 나왔는데, 역시나, 뭐, 세방전지 직접 대장주 아니면 빠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신성 델타테크. 자, 일단 신성 델타테크 보기 전에 LG전자 먼저 보죠. LG전자. 자, LG전자는 2시에 상한가를 갔는데, 제가 LG전자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상한가 가는 거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예전에 사드 때문에 폭락이 나왔을 때도 LG전자는 상한가를 안 갔습니다. 근데 지금 LG전자의 차트를 보면 미친 차트죠. 오늘 상한가로 갔습니다. 자, LG전자도 캐나다의 마그나사, 예, 캐나다의 마그나사랑 전기차 부품 합작법인을 갖다가 설립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상승을 한 건데, 지금 차트를 보면 이런 거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상한가를 간 거는. 이렇게 상한가를 간 거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LG전자가 움직임이 나오는 모습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LG전자가 지금 1시부터 LG전자가 크게 올라오는 거, 제가 이제 점심 먹고 와서 봤어요. 근데 1시 4분이면은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LG 1시 3분, 4분이면 이 정도인데, 너무 올라가서 이미 얘는 늦었습니다. 왜? 점심시간에 이미 이만큼이 올라왔어요. 아침에 야금야금 올라오는 건 보기는 했는데, 3종 세트에 걸리진 않았는데, 여기선 3종 세트에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LG 전자 대신 저희는 LG를 들어갔습니다. LG 같은 경우가 1시 3분부터 움직임이 어떻게 나왔나 보세요. LG 전자, 여기서부터 이제 1시 3분부터 시작해서 LG전자는 움직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보시면 예, 8만 8천원부터 9만 7천원까지 한 1000원 정도 올랐죠. 10% 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저희 방에 예, 수익을 내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가 지금 이슈가 돼가지고 움직임이 나온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도 몇 종목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지 않고 10, 뭐, 10%나 12% 올라온 종목들, 그런 종목도 많은데, 일단 상승한 종목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LG전자가 지금 몇 시, 언제 상한가 들었죠? 2시쯤에 상한가 갔는데, 여기에 같이 봐야 되는 게 LG전자 우선주죠. LG전자 우선주는 지금 11시에 상한가를 이미 갔어요. 그렇죠.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는 나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선주를 안 보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뜨는 거를 못 봤습니다. 설마 LG전자가 이렇게 뜰까라고 했는데, 지금 LG전자가 상한가를 갔고요. 장중에 무너졌다가 12시에 다시 상한가를 붙었는데, 이미 이렇게 상한가를 가면서 그 다음에 LG전자가 여기 12시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상승했죠. 여기가 지금 상한가 간 자리죠. 그 다음에 다시 상승을 해서 LG전자가 상한가를 가는 기염을 통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LG. LG 같은 경우는 오후장에 많이 밀렸습니다. 지금 LG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빠졌는데, 장 후반에 좀 밀렸지만, LG 우선주. 예, LG 우선주 같은 경우도 얘도 상한가까지 갔다가 왔거든요. 지금 보시면, 예, 얘도 상한가 갔다가 지금 온 겁니다. 그러면 아침에 급등을 할 때, LG 전자가 급등할 때 LG도 같이 올라왔다가 여기서 다시 LG 우선주는 상한가까지 갔어요. 장 후반에 좀 밀리기 시작했지만, 예, 얘도 역시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있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자, 지금 장세가, 예, 지금 장세가 어떤 장세냐면은 이런 장세예요. 자, 대장주가 있으면,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종목을 갖다 여러 종목을 같이 보는데, 대장주가 이렇게 해서 상한가를 가면 2등주는 이렇게 상 쳤다가 밀리고요. 3등주는 상 쳤다가 밀리고요. 4등주도 상 쳤다가 밀린, 아니, 상승했다 밀리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고 그랬죠? 1등주만 보유하고 2등주는 고점에서, 2등주, 3등주, 4등주는 고점에서 챙기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LG전자 우선주. LG전자랑 우선주가 지금 상한가를 가 있지만은, LG나 LG 우선주 같은 종목들,
우선주는 역시나 밀리기 때문에 하방으로 많이 밀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막판에 종목들이 좀 던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가지고 이런 종목은 지금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테마는 마찬가지예요. 테마를 할 때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고 싶으면 최대한 고점에서 잘 챙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관련한 종목으로 신성 델타테크도 있었습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점심때 12시부터 1시 사이에 급등을 해서 지금 마지막에 LG전자가 상한가를 묶고 신성 델타테크도 바로 상한가를 붙은 거예요. 같은 이슈입니다. 신성 델타테크는 이전에도 한번 상한가를 좀 움직임 나왔어요. 근데 오늘은 LG전자 때문에 상한가를 간 종목이 맞습니다. 그래서 LG전자가 마그나사랑 전기차 부품 합작서 법인 설립 결정에 2차 전지 테마로 해서 움직임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LG전자 배터리라고 되어 있네요. 됐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KB오토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KB오토시스도 아침에 이 거래량이 없다가 이 종목이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죠? KB오토시스 같은 경우는 원체 조용한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이 미쳤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왔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동차 용품에 사용되는 마찰재 사용하는 업체인데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뉴스는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애플 자율주행 전기차 소식에 이 종목은 상한가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침에 상한가를 간 거예요. 지금 얘가 LG 쪽은 아닌 것 같아요. LG전자 쪽은 아닌 게 아침에 일찌감치 상한가를 간 걸 보면 세방정지나 같은 계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여기다 KB오토식스도 여기다가 전기차 자율주행 이렇게 해 놓으시면 다음번에 매매할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인포뱅크. 자, 인포뱅크 아침에 일찌감치 시작하자마자 그냥 붙었죠. 그죠? 얘도 지금 9시 10분에 움직임 나왔는데 인포뱅크 전일 상한가 같은 종목이고요. 시작하자마자 그냥 상한가 붙어버렸습니다. LG 애플 자율주행 관련한 모멘텀 관련해서 상한가 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아텍은 장중에 봤어요. 모아텍은 장중에 움직임 나오는데 얘가 왜 올라오나 봤더니 얘도 역시나 자율주행이었습니다. 예, 모아텍도 지금 저는 적은 위치가 아닌데 얘도 자율주행입니다. 예, 자율주행 전기차 하여튼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모아텍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량이 터지면서 완전히 거래량이 없다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임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좀 그 예전에 알려드린 조건식이 있죠. 거래량이 터지면 나오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만 보신다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 다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래량 터진 종목 들어가시면 충분히 먹죠. 그죠? 애플이 자율주행 전기차 생산 소식. 예, 자율주행 관련주로 해서 부각되면서 상승. 그 다음에 LG전자 됐고요. 삼화알루미늄. 자, 삼화알루미늄은 오후에서 올라왔거든요. 삼화알루미늄도 LG전자랑 배터리 관련한 그 알루미늄 팩을 만들죠. 그죠? 알루미늄 팩을 만들어요. 그래서 삼화알루미늄도 갑자기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 전에도 조금씩 움직임 나오는데 뉴스가 뜨면서 1시 34분에 뉴스가 떴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 1시 34분에 특징주 삼화알루미늄 LG전자 마그나사 전기부품 생산 소식에 급등. 그래서 삼화알루미늄도 단타 쳤죠. 그죠? 충분히 먹을만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삼화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2차전지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 알루미늄팩 예, 전기차 LG전자랑 같이 LG전지가 아니고 LG화학이죠. LG화학 전기차 만드는 그 알루미늄 팩 만드는 것 때문에 삼화알루미늄 예,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성엘텍 얘도 아침에 후다닥 올라왔죠. 대성엘텍도 전혀 상갔던 종목이죠. 제가 아침에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도 살짝 밀렸다가 그냥 상한가 간 종목입니다. 뭐 다른 거 필요 없죠. 애플 자율주행 관련한 이슈로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양전기. 자, 계양전기는 저희 방에서 하신 분들 꽤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정말 많이 매매를 했고요. 여러 번 매매를 했고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2시부터 오후에 갑자기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쵸?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서 움직임이 나와서 이 종목은 뭐 상한가까지
충분히 움직임이 나왔고 저 역시도 지금 상한가 간 종목으로 가지고 있고요. 계양전기 같은 경우는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계양전기 오버하시라고요. 그래서 계양전기도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 테슬라 부품주라고 해서 오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테슬라 부품주 전기차란 얘기죠. 근데 그 다음에 한참 뒤에 2시 이후에 급등을 했습니다. 어쨌든 계양전기도 전기차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이슈가 나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 가죠. 자, NH스펙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보통 우리가 스펙이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14호 스펙이거든요. 스펙이라고 그러면 보통 가격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합병이 되면 보통 상승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요거는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게 NH스펙 14호예요. 14호인데 지금 현대 무벡스라는 회사랑 합병을 한다는 것 때문에 합병을 하는 게 지금 상장 예비 심사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얘는 현대 무벡스랑 합쳐지는 거예요. 근데 현대 무벡스가 현대 오너가가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오너가에서 지분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랑 합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알짜 회사라는 얘기겠죠. 그죠? 현대자동차 오너들이 가지고 있는 알짜 회사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종목은 현대 NH스펙은 내일도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꾸준하게 모아가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병이 되면서 그 현대 무벡스랑 합병이 되면 그때는 아마 크게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한꺼번에 사는 건 부담이 되고요. 분할로 해가지고 천천히 모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로보스타 요즘 최근에 로봇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왔는데 로보스타는 열기 종목이어서 움직임이 나왔는데 그냥 듬성듬성듬성해서 오후에 상한가를 갔는데 로보스타보다도 실제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는 로봇 관련주가 다른 종목이 있었죠. 예, 로봇 관련한 종목이 자 LG전자랑 로봇 관련한 종목이 다른 종목이 있었습니다. 유진로봇이 대장이었고 로보티즈 제가 여러분들에게 로보티즈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로보티즈 13,150원에 단타 가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로보티즈 어떻게 된다 보시겠어요? 자 로보티즈는 13,100원에 말씀드렸는데 얘가 13,100원에 말씀드렸을 때가 어디냐면은 보세요. 리듬클럽입니다. 1시 11분이에요. 1시 11분이면 1시 11분. 여기네요. 여기. 그죠? 1시 11분이면 여기에요. 그죠? 1시 12분. 아, 11시 12분이네요. 11시 12분이면 한참 전이네요. 11시 12분이면은 여기네요. 여기. 11시 12분. 요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시 12분이면은 요때네요. 요때 말씀드리고 단타를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얘가 얼마까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5,000원까지 올라갔다 떨어졌어요. 이거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었죠. 그죠? 자, 움직임 나오는 것들 급등할 때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유진로봇을 같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유진로봇은 이미 그때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리딩클럽에 드리는 종목은 가장 안전한 종목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미 급등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안 드려요. 왜? 여러 사람이 같이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걸 드리거든요. 지금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움직임이 나온 포인트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시 11분 여기예요. 여기 아직 움직임 없고요. 여기서 만약에 빠지더라도 기껏해야 2% 3% 손절이에요. 그렇지만 얘가 만약에 튀기 시작한다 그러면 겁나 튀는 겁니다. 리딩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 방송을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은 방송을 들으시면서 하면 훨씬 더 많은 종목을 먹겠지만 제가 이렇게 드리는 종목들, 가격을 드리고 단타를 치시라고 말씀드리는 종목은 보통 그냥 카톡만 하시는 분도 충분히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종목을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드려요. 그리고 수급이 확실한 종목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가 손절을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먹으면 크게 간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로보티즈도 움직임 나왔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 요 로보스타는 단일가로 움직임이 나온 거였고요. 요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LG전자 최대 주주가 LG전자 마그나사랑 전기차 부품 합작회사 설립 결정에 뭐 상한가 급등제라고 했는데, 최대 주주가 LG전자인가 봐요. 로보스타는 아 최대 주주가 LG전자랍니다. 오 몰랐네요. 얘도 어쨌든 자율주행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자율주행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 주주가 LG전자래네요. 어쨌든 예 요것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성파인텍도 상한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몇 번 말씀드렸죠. 상한가까지 가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물론 오후에는 좀 빠지긴 했지만 상한가까지 움직임 나왔고, 요것도 잘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엔지스테크도 얘도 오! 왜 올라오지? 그랬더니 얘도 역시나 자율주행이었습니다. 오후에 올라왔는데, 엔지스 테크놀로지는 LG전자 부사장을 갖다 영입했다는 얘기 때문에 얘도 급등을 했어요. 근데 거래량이 별로 많지 않아가지고 매매는 안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네, 제가 장중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언급을 해드렸어요. 방송을 들으시면 지금 현재 움직이는 테마나 움직이는 종목들, 그 다음에 시장에서 제일 강하게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들으실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여러분들이 각자 개발 방송에서 듣기 때문에 조금 딜레이는 있지만, 그래도 시장 돌아가는 거는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지스테크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 나라에 맨디 뭐 LG전자 그 원통형 배터리 관련한 종목이죠. 얘도 1시 이후에 급등을 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12,700원부터 계속 움직임이 나왔죠. 이런 것들은 그냥 들어가서 먹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저도 들어가서 수익 내고 나왔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실제 시장이 어떻게 뭐 빠지든 뭐 하든 몰라요. 시장이 급락을 하든 뭐 하든 예, 박살이 나든 그건 모릅니다. 반대로 이제 대웅 같은 경우는 뉴스가 나온 다음에 폭락을 했죠. 대웅은 오늘 하한가 났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장중에 이렇게 수익이 날 때 챙기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 못 챙기신 분들은 하한가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거 올라오기 앞으로 힘들 가능성 높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제약 바이오는 안 쳐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LG전자 관련한 이 이슈랑 그 다음에 애플 관련한 이슈 위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일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들 있잖아요. 세방전지나 그 다음에 KB오토시스도 마찬가지, 인포뱅크 같은 것도 마찬가지, LG전자도 더 갈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 전기차 관련한 종목, 이거 잘 정리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20년 12월 23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 분석 해드렸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시고요.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